난 유패라고 함. 요시 잠시만요. 됐다. 노래까지 완벽하게 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이렇게 새로운 덱을 이제 좀 여러분들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게 이제 스파이럴 이제라는 덱이라 스파이럴 12수라고 그냥 제가 이제 뭐냐 새로 맞춘 덱입니다만 일단 원래 스파이럴만 이제 보여드리려고 덱을 이제 맞추는 도중에 이 스파이럴가 스파이럴 슈퍼 에이전트로 이제 뭐냐 위주로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덱이다 보니까 이게 덱 효율성 그렇게 좋지가 않아 보여가지고 그냥 12수 같은 이렇게 아주 사기적인 카드를 좀 섞었더니만 근데 엑스트라가 있다고 가 됐습니다. 엑스트라 같은 건 제 취향이다 보니까 이런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해서 일단 이렇게 뭐냐 원래 AI랑 찍으려고 했었습니다만 AI가 뭐냐 왠지 모르게 12수가 이제 뭐냐 오류가 있어가지고 해서 플레이 엔진님을 대신 AI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뭐냐 AI 플레이 엔젤님 어서 인사하시죠 엔젤 뭐냐 AI님. 안녕하세요 알파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능이 있는 AI입니다. 해서 일단 찍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 덱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뭐냐 AI가 약간 좀 고장이 나가지고 일단 시점을 못해봤기 때문에 저도 약간 좀 배워가면서 이런 덱이 있다는 걸 좀 소개하는 걸로는 걸 말아주세요. 그래서 저번처럼 또 뭐냐 라이트로드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소개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이미 뭐냐 이후에 딱 덱 뭐냐 하나 좀 만들어주세요. 만들었음. 아 장기인 반복이라나 했구나. 방금 어제랑 똑같은 플레이어는 1,2,3,4? 플레이어는 AI 배틀박스야. 이보게 지능있는 AI요. 지능이는 알파고요. 그렇게 알파고 같지 않지만 알파고요. 알파고가 더 머리가 좋은 것 같지만 알파고요. 게임을 시작하세. 지금까지 AI 알파고 버닝바쿠라다. 대 기능까지 다 똑같다. 이거 볼륨 좀 킬게요. 오 됐어요. 일단 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개판이네요. 좋아이 크소 솔로레이드 소환 효과 발동. 하 가단장에 버리고 가단장 들어. 해석이 안 돼. 그런 다음에 효과가 뭐지 이게? 난 영어로 써있기 때문에 효과를 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특수 소환. 난 얘네 효과 몰라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그 엑시즈 그 고양이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던데. 응응 뭐한 거지? 뭐한 거지? 저거 그 많이 본 것 같은데 그 외신 나일라 그걸로 자신의 묘진 외신을 또 갈아타는. 아 맞아 그런... 맞아.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냐 얘 특산 시켜주고 엑시즈 소자나 제거하고 도끼 들었어. 나도 얘네 효과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자면. 설마 엑스트라 전부 3개 빼고 다 12수죠? 세 종류가 다 12수입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올려. 4개 종류 아니었음? 세 종류만 집었는데? 12수? 아 엑스트라, 엑스트라는 4종류죠. 요시! 여기까지 좀 해보자. 그런 다음에 리조트! 리조트 효과 발동! 저게 뭔 카드요? 뭐 덱에서 스파이럴 하나 카드냐를 서치한다고 하거든요. 이때 서치할 카드를 슈퍼 에이전트를 가져온 다음에 와 쟤는 효과가 쓰여있어. 그런 다음에 얘 소환하면 뭔가 좀 손해일 것 같으니까 얘가 좀 뭐냐 소환을 성공하면 좀 재밌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엔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이 순간 엔드 패시에 뭐냐 여기 효과 발동돼가지고 덱의 존재는 뭐냐 덱으로 카드냐를 다시 보낼 수 있는데 이때 티어그리스를 다시 덱으로 보냅니다. 엑스트라 덱으로. 네 그러면 이게 또 약간 이렇게 보충할 수 있겠는데 여기 또 그렇게 콤보가 돼요? 원래 12수가 이제 엑스트라 엄청 빨리 소비하는데 이걸 또 다시 이제 뭐냐 보충해주는 그런 요원인데 아마 굳이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나는 AI다. 나는 AI다. 고작 AI가! 죽어라 AI! 이런 고작 헤드기어 하나 가지고는 어떻게 뭐 할 수 없을 겁니다. 깨르르르르르르르. 아 저거 AI 배틀박스가 AI 배틀박스로 써있어가지고 매우 짜증나. 어 잠시만 공격력을 이길 셈이야. 하 갔다. AI가 그러니까... 정말 AI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안돼 AI 그만둬라. 야메롱다 뭐 야메롱다. 어차피 님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음? 인정. 님 알파고라며요. 그럼 지능에게 좀 싸워봐요. 아 그럼 말도 이거 기계음처럼 정확하게 잘 돼야 되는데. 에이 얘들
오, 예, 드론이다. 오케이, 드론을 일반화 시켜줍니다. 이게 드론이 콤보가 있거든요. 봐봐요, 드론은 효과를 발동시킨 다음에 상대 덱 맨 위를 이제 뭐냐 세 장을 되돌리고. 어? 저거 안 되는 거였어? 어? 나 되는 줄 알았는데. 저거 왜 안 돼? 어... 되는 건데요? 나 저거 대작 안 되던데? 뮤즈에 크다 스파이 한 장을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런 말 없는데요? 뭐지? 님 오류임 기억해! 그 다음에 이거를 1... 이게 맨 위로 올라가는 게 뭔지 난 전혀 모른단 말이지. 1로 되어있는 게 맨 위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 그러면 님한테 선물해드려야겠다. 1, 2, 3 못 봐. 그러면 이제 함정 이게 그럼 내가 함정 카드 맨 위로 올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함정 카드가 맨 위에 있는 건데. 그렇구나. 아하. 이렇게 소환시킨 다음에 님 거 파괴해드림. 이렇게 하고 싶어. 뭔 효과지? 어, 공균이 올라갔어. 공균이 올라갔어. 어, 이런 효과구나. 아하. 진짜 구백 개쎄. 아하. AI님께서 시스템 오류가 나셨습니다. 나가셨습니다. 아. 리조트 효과 발동. 덱에 존재하는 다시 한번 여기는 이제 에이전트를 가져옵니다.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로 거의 이루어진 덱이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다른 거 효과 발동시킬 게 없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응? 저거 카드 일러스트 있잖아요. 네. 저 어디선가 많이 봤어. 그 여기 메이플 레지스탕스에서. 약간 좀 그거 뭐냐 스파이를 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던데요. 약간 첩보 요원 첩보 요원 같더라고요. 아까 정보 요원 그런가? 증원. 노래를 분명히 소리를 실로 했는데도 이렇게 소리가 커 보일까요? 내 귀가 약간 좀 문제가 있나봐. 갤럭시 솔저다. 이거 볼륨 살짝만 클게요. 근데 게임 자체 설정 이거 크게 켜도 될 것 같던데. 그거 설정해가지고 그냥 최하로 하든지 아니면 아니 게임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게임 뭐냐 이거 그 따라랑 따라랑 하는 소리 듣고 싶어해가지고. AI가 똑같은 짓 저렇게 하면 이게 나오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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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효과 안 돼? 아! 그렇구나! 스파이럴 리조트가 있을 경우 상대는 다른 자신 피드에 스파이럴 카드를 효과 대상할 수 없대요. 이거 피드 마법 때문에 그래요. AI가 부들부들 그리고 있어! 아, 이런 효과였구나. 나 전혀 몰랐네. 시스템 개빡침. 아, 잠깐만, 저건 데몬즈 체인이고. 그 다음엔 내가 분명히 뒤로 해줄 시킨 카드가 분명히 나머지 위에 카드가 잠깐만 셔플했나요, 님? 아, 개싫다. 님 혹시 오늘 셔플했어요 지금?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분명히 저 위에 있는 카드는 분명히 몬스터 카드일 겁니다. 자, 보여드리죠. 몬스터 카드! 요쌰! 특산시켜주고 효과를 발동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맨 위에 있는 카드를 파괴시켜주고요. 아마 저건 데몬즈 체인일 거예요. 그냥 쓴다. 나한테. 어, 잠만. 저게 있으면 나 뭐냐. 12수를 소환시킬 수가 없어. 잠깐만, 그렇다면 마스터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 메인 페이지 덱에서 이제 뭐냐 스파이럴 미션 카드 한 장을 패러 가져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묘지로 그냥 보내는 카드이고요. 그런 다음에 당신 내게 빡치게. 자, 다음 카드는 바로 에이전트입니다. 아, 그냥 채팅으로만 말할까? 으흠. 채팅으로 말해도 되지 않음? 뭐가요? 채팅으로만. 왜 그래요? 그러면 아, 스카이프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왜 스파이럴은 번역됐는데 12술 번역 안됨? 님이 뭐였냐 딱 후달려서 그래요. 왜 후달려봐. 그거 타짜 명대사인. 아 그래요 미안해요. 님 공기님 올라가는데 지정을 할 수가 없죠? 공기님이 올라가는데 지정을 할 수가 없죠? 아이고 이거 고통스러워서 어떡하나. 비켜니까 나 나가지 마요. 내가 이러면서 선물을 해줬으니까 나와라. 스파이럴 마스터 플랜. 참고로 수비력만 높다. 네? 저 필드 마법 저 여자 아님?
어 맞음. 어 그 용케도 아셨네요. 스파이럴 미션 어설트 수비력만 높다. 그니까요. 괜히 소환한 것 같아. 저거 갈라진 대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스파이럴 드론 묘젤 빅레드를 제외시켜서 묘젤 전의 에이전트를 다시 패로 사치. 그 다음에 리조트 효과 발 리조트 효과 발동했던가? 몇 개 됐어? 아니 뭐야 이거 대체 왜 이래? 엔드! 아 저거 2000 1200 개세. 와우 12세 다 돌리고 있어 엑시즌 몬스터들. 오 이거 좋다. 어 이거 괜찮다. 괜찮다. 약간 저는 묘지 같은 걸 묘지 했을 때 활용을 잘 못하다 보니까 소환한다. 설마 이 둘 엑시즈 해가지고. 아 맞다 내가 저걸 선물해준 거지. 뭐예요? 제가 맨 위로 올려준 거예요 그 카드. 님 설마 죽창 소환하려고요? 죽창 날카로운 죽창이 필요하다. 아 카드 효과 대상 안 되죠? 네? 네 대상 안 돼. 안 돼염. 참고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한 턴하면 스파이럴 몬스터가 전투 상대 몬스터로 파괴했을 경우 전투로 상대 몬스터를 파괴했을 경우 또는 자신 스파이럴 몬스터 효과로 필드의 카드 한 장을 파괴했을 경우 활동할 수 있다. 대개서 카드 한 장에 들어간다 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저 카드는 항상의 카이저! 부들부들 내가 아주 제일 싫어하는 카드가 나왔군. 왜요? 맨날 AI 만나면 저걸 맨날 저걸 맨날 약 보듯이 저걸 소환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대비해서 에어포스를 집어넣었죠. 하 거참 거참 몸빠김. 잠만 내가 잠시만 맨 위로 뭘 올렸는지 기억이 안 나. 이제 세 장 다 끝남. 어? 다 끝남? 아니 다시 올렸었음. 뭐였지? 어 활동 채팅할 때마다 앞에다 시스템이라고 붙여야겠다. 몬스터 마법카드. 아 맞다 마법카드일 것 같았었는데. 아 이제 저거 솔차지 일부러 내 말 소화하면 되는 건가? 그런 각이죠. 서번 블레이드 위로 올려가지고 어 나와라 브론 효과 발동. 효과를 발동을 시켜서 대서 카드 한 장을 특산시킬 수 있습니다. 채팅 봤어요? 네 뭐요? 채팅이요. 응? 니비 맨날 그러잖아요. 12수는 그냥 레벨 4 몬스터 12수만 있으면 되니까. 아주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근데 저도 이거 잘 활용할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음. 일단 효과는 지금 막 쓰고 있긴 한데. 아 빨리 골라요. 안 받을 건데요? 때릴 건데요? 난 상무도 그 자체. 뭐야 너 수효가 있니? 아 맞다 이거 미션 가져올 수 있지. 아 개점. 와 저거 커피 마시고 싶다. 아주 좋아. 제 몬스터 있는 커피가 있는데 필드 마법엔 없어. 가라! 어 잠시만 왜 공격력이 근데 1200밖에 안 됨? 님 엑시 소재 그거 일반 몬스터 있잖아 효과 몬스터. 네 그거만 이렇게 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이거 효과가 전혀 뭔지 모르겠어. 12수도 다 공통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 그니까 12수 너무 어려. 그럼 하지 봐요. 그래도 재밌긴 함. 하 두 마리를 소환한다. 님? 네? 내가 이불 소울차지 올렸다면 그렇게 자폭하는 거 자살하는 거예요? 뭔가 12수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용하는 거지? AI가 어차피 이런 짓 하지 않나? 그렇죠 뭐.
잠시만. 나 내일 똑같이 잔다. 얘 소환시키고 불운 소환시킨 다음에 불운 효과 발동시켜. 생각해보니까 오늘 6.5% 업데이트 됐어요? 그래요? 어? AI가 말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 그러게요. 오늘 6.5% 업데이트 됐네. 멋지네. 언제부터 업데이트 됐거지? 기야 멋지네. 6.5% 업데이트도 하고. 업데이트가 참으로도 잘 됐어. 인기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부들부들해진 것 같지? 그러게요. 기분 탓일 거예요. 하. 뭐야. 우후! 뭐가 좋아! 지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맛으로 돌리는 거구나. 끄라 퀵픽스 효과 발동. 대기 존재는 빅레드. 이거 참고로 여기는 뭐였냐, 얘가 타고 있는 겁니다. 자 가자 빅레드. 에이저트까지 특사를 시킨다. 효과 발동. 난 모든 걸 쓰다치 하겠어. 조조 왜 갑자기 조조? 나도 모르는. 난 모든 효과를 발동하겠다. 대기 17자밖에 안 남았다. 자 이크소 어설트 어설트 루시 이크소 마지막 역시 에이전트로 택. 체징 안 봤어요? 네 봤어요. 다시 할래요? 어차피 나 실험용인데. 이미 다시 시작할 거면 얘를 눌러야 됨.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어차피 덱소개 영상이어서.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스파이럴 이제 뭐냐 12시대로 돌려봤는데요. 일단 스파이럴 자체가 이제 뭐냐 서치 카드가 많은 건 참 좋습니다. 근데 효과 자체가 그렇게 뭐냐 마음에 들지가 않네요. 뭔가 섞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차민 리조트 스태프는 안 써서 그렇지, 효과가 발동시키면 뭐냐 전투 효과를 파괴했을 때 리크루트 효과를 뭐냐 스파이럴 이제 슈퍼 에이전트를 특산시킬 수가 있고, 이건 리크루트 하기 좀 애매하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드를 묘지에 존재할 경우 자신 스파이럴 에이전트가 전투 파괴됐을 경우 묘지 이 카드를 제외 발동했을 때 스파이럴 에이전트를 다시 패러졌을 때 써치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덱 같은 경우는 스파이럴 슈퍼 에이전트만을 위한 덱이다 보니까, 그니까 전부 효과를 발동을 시키면 빅 레드도 이제 스파이럴 특산시키지만 결국에 소환시키면서 에이전트 아니면 여기는 플랜을 가져와서 플랜 효과를 다시 한번 에이전트 가져오고 뭐 이런 콤보이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게 좀 마음에 안 든 것 뿐이지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효과상으로 이제 쓰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12수를 섞으니까 완전 사기자가 되는군요. 뭐든지 12수가 문제 하여튼간에. 그렇지 않아요? AI님? 그냥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조대그 플러스 구독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빠이빠이! AI였다. 네, AI였다고 합니다.